안녕하세요. 홍매. 안녕하세요. 홍매쌤의 중국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내 말에 끼어들지 마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말에 끼어들다. 여기에서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따차입니다. 따차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말을 방해하다, 끊다, 막다 라는 뜻인데요. 차는 분기점, 갈림길을 뜻합니다. 그러면 따차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말에 분기점이나 갈림길이 생기게 했다 라는 뜻으로 방해하다, 끊다, 막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참견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차쯔에입니다. 여기에서 차는 끼우다, 꽂다, 뭐 개입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쯔에는 입입니다. 그러면 입을 끼워넣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나의 입을 끼워넣으면 말 참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차쯔에. 그러면 내 말에 끼어들지 마 라고 할 때는 비에 차쯔에 혹은 비에 따차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이 있다면 따차는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중간에 끼어들 때 따차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차쯔에는 단지 입을 끼워넣다 라는 표현 그대로 말 참견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한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말 참견하지 마 라고 이제 훈계할 때는 비에 차쯔에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어른들끼리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줄래? 중간에 내 말을 막지 말아줘 라고 할 때는 비에 따차 라는 표현을 상대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예문 하나 볼까요? 내 말에 끼어들지 말고 얘기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여기에서 내 말에 끼어들지 말고 라고 할 때는 비에 따차, 비에 따차. 그리고 내가 얘기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여기에서 기다려줘가 먼저 앞에 옵니다. 떵, 기다리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다 끝낼 때까지는 떵, 기다리다의 목적으로 뒷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떵, 그리고 내가 얘기를 다 끝내다. 워, 把话说完. 等我把话说完 하면 내가 얘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别打岔 等我把话说完 혹은 别插嘴 等我把话说完 라고 하시면 됩니다. 理解好了吗? 자, 이제 발음 연습 들어갈게요.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내 말에 끼어들지 말고 얘기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줘. 别打岔 等我把话说完 别打岔 等我把话说完 别插嘴 等我把话说完 别插嘴 等我把话说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谢谢收看, 再见.